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 입문 과정 마지막 타임을 갖겠는데요. 기초 입문 과정 속에서 꼭좀 우리가 체크할 파트가 건축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건축법 제4편 한번 펴보실래요? 470페이지. 이 건축법은 우리 부동산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되고요. 국토개법이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12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법이 뭐예요? 그러면 건축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이 건축법은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에서 사용한 후좀 크게 고치는 대수는 하고 또그 용도를 바꿔 쓰는 용도 변경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할때 규제하겠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때 미리 규모가 좀큰 것들은 허가받고 하고 규모가 적은 것들은 신고하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 건축물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건축물의 용도를 우리 건축법을 통해서 엄청 많이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손잡고 가서 한번 보실까요? 479페이지 가서 보시면, 건축물 용도 29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밑에 심화 해가지고 용도별 건축물로 종류해서 1번 단독주택이 있다. 이 용도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도 있고, 단독택이라는 건축물은 주택인 건축물의 법적으로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 단독택은 다시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거 보면 그냥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중주택이란 게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입니다. 총리들, 총리 임기 기간 동안 국가에서 주는 관사가 있죠. 이걸 공간이랍니다. 국가가 소유권 하나 가지고 있죠. 뭐, 도지사님한테도 그 재임 기간 뭐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들어와서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사인 공간을 주잖아요. 이런 것도 단독주택이라 해요. 다가구택 있죠. 다가구택은 그 뜻이 나와 있잖아요. 다가구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집들이에요. 다만 소유권은 이 건물에 하나만 인정되죠. 그래, 여기 다가구택은 최소한도 몇 세대로 이렇게 다가구택 만들 때 가구수를 쪼갤 수 있냐? 19세대 이하. 그리고 각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도록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에 되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도 바닷면적 합계는 660평트 이하 된다. 이런 요건을 맞춰가지고 건축되어지는 주택을 다가구로 합니다. 다중이라고는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그한 개동의 바닷면적이 660평부터 이하인데, 이 하숙생 같은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방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욕실은 넣어주되, 부엌 같은 싱크대는 넣어주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단독주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에 구분해가지고 구분세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주택을 공동토라 해요. 이 공동주택도 종류가 아파트란 게 있고, 연립주택 있고, 다세대주택 있고, 기숙사가 있다. 다세대 주택 있고,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파트 뜻은 미리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그런 공동주택이 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닥면적이가 660평부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그런 건물이죠. 이런 것들을 공동체라 해요. 그 외에도 쪽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까울 근, 이울린, 생활하면서 이용한다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자주 빈번하게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용하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좀 부담감 느끼면서 이용하게 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어요. 엄청 많죠. 따다당 따다당 이렇게. 그래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이 제33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거기 나와 있죠. 475페이지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다당 있죠. 그 다음에 476페이지 4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다당 있죠. 엄청나죠. 그래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것이 뭐가 있는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좀쭉 읽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용이에요. 이제. 477페이지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용시설, 노유아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15번 숙박시설, 16번 유락시설, 17번 공장, 18번 창고시설, 19번 이용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번 자동차 관리시설, 21번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 22번 자원 순환 관리시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숙자,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 있죠. 이걸 옆에다 써놔요. 개정 이렇게 써놔요. 개정. 이 교정시설하고 국방 군사시설을 쪼개가지고 이걸 두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3번은 쪼갭니다. 국방 군사시설하고 교정시설을 분리하게 돼. 그래서 거기서 두 개로 또 쪼갭니다. 현재 개정해 놨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시설 이런 것들을 건축물 용도분류 파트라고 그래요. 그래, 묘지 관련시설은 뭐 화장실, 보호한당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건축물 용도로 합니다. 이런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공부했던 용도적이 있었죠. 각각의 용도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이 달라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보았던 이런 건축물 용도 1번부터 29번까지 쫙 있었잖아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하고 그럴 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한다 그러면 행정관청에게 미리 허가신청해서 허가받고 해야 되고 신고 대상에 신고 맞추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행정청이다 그러면 이네들은 지네들 거 건축할 때에
허가 신고를 하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요. 건축협의를 한다 이렇게. 대선협의, 뭐 용도변경협의한다. 협의 마치면 허가 신고 마친 걸 간주합니다. 이 허가제, 신고제는 우리 일반 구민에게 적용을 하게 한 거예요. 이때 건축 허가권이 누굴까? 또 건축 신고 수리권이 누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 이제 금방 건축 용도 분류 쫙 체크해 봤는데, 그런 것들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적용받아요. 근데 건축물이라 해서 다 건축물을 적용받느냐? 이것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그 내용이, 470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다음에 2번 있죠. 그때 2번 보면 2번 중요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건축물 적용하잖아요. 이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아까 건축법에 적용하는 건축물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이거 다섯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하고 임시지정문화재. 니은, 철도 또는 계도 선로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계도 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티귿, 고속도로 통행로 증축시설. 릴, 칸트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공장의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하기 쉬운 것. 이것은 건축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건 다섯 가지를 달달달달 머리에다 넣어놓으세요. 이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 뜻이 나오죠. 정의가 나오죠. 정의. 거기 동그라미 1번 이건 알아주세요. 건축물 뭐냐? 그러면 건축물이란 이렇게 토지가 있다. 토지에 고정시키고 고착화시켜서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 합니다. 뭐 기둥을 또 벽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놨다. 그래서 고정화시켜놨다.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공작물이라 합니다. 공작물. 그러면 건축물이 되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냐? 뚜껑인 지붕이 올라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 지붕과 기둥, 벽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둥 있고 지붕이 올라간다든가, 벽 만들어서 지붕 올라간다든가. 그래, 지붕이 필수로 있어야 건축물이다. 지붕이 없으면 그냥 공작물이 불가해요. 건축물 아닙니다. 네, 지붕이 필수하게 된다. 지붕과 기둥, 벽이 있다든가, 지붕과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 이렇게. 지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자란 말을 중요시해야 돼요. 과가 필수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붕은 필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땅속을 지하라죠. 고가의 공작물 중에 사무실, 사무소, 공연장, 창고 차고 점포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 또 지상에 기둥 박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공간 만들어서 넣으면 이걸 고가라죠. 고가. 고가의 공작물 중 이렇게 역시 점포 차고 창고, 뭐 사무소, 공연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법상 조기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물에 붙어있는 대문이라든가 담장, 이것도 건축물에 붙어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굴뚝이 분리되어 있으면 공작물에 불과해요. 자, 그걸 좀 봐두시고, 그래, 471페이지 보면 예제가 있잖아요. 예제.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3번, 문화재 보호법들은 임시지정 문화재. 4번, 고속도로 통행시설. 5번, 하천법들은 하천구역의 수문조사. 이것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아니나, 1번,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상 건축을 하면 허가 대상 허가 받았고 해야 되고, 신고대상 신고 마쳐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것이고, 28회 때 나왔던 것이죠. 그, 아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기역년, 디귿, 니을, 미음, 이걸 알고 있는가를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그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붕이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을 바로 공작물이라 해요, 공작물. 이 공작물은, 건축물은 그걸 만든다, 이걸 건축이라고 하는데, 공작물은 만든다, 이걸 건축이란 말 안 쓰고 축조란 말 쓰죠, 축조. 축조. 조자가 만들 조거든요. 축자가 쌓을, 쌓아가지고 만드는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서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 규제를 건축법 따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규제 받는다 그 말은 그 행위를 하기 앞서서 행정관청이 관할 뭐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신고서 넣어가지고 신고증이 나와야, 신고 수리됐다라는 신고증이 나와야 그걸 축조하도록 허용하겠다. 이게 규제인데, 이때 축조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최근에 세 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이때 공작물로서 담장이 있다, 옹벽이 있다, 이걸 축조할 때 그 높이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냐, 2미터 넘게 축조할 때 미리 축조 신고해라. 근데 역으로 해석하면 2미터 이하로 축조하려고 한다. 바로 여기까지 이 땅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딱 2미터다. 이 높이로 담장을 축조한다, 뭐 옹벽을 축조한다, 그때는 신고도 허가도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축조해서 이용하면 돼요. 근데 2미터 딱 넘게 축조하려고 한다 하면 미리 신고서 내가지고 축조 신고 내서 신고증이 수리돼야, 신고가 수리돼야 이걸 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넘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한 바 있으니까 좀 봐두실. 담장하고 옹벽을 2미터 넘을 때, 그 다음에 강고탑하고 강고판,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은 4미터를 넘을 때 축조신고 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태양 에너지를 위한 그 발전 설비는, 바로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는 5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굴뚝이라든가 철탑은 6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고가수지 물탱크를 만들 때는 8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해라, 이렇게 나와요. 고가수지. 그 다음에 지하대표를 땅속에다 만들 때에 그 바닥면적 합계가 지하대표, 이것은 바닥면적 합계 30점을 넘게 할 때는 축조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서 200여 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그 높이가 8m 할 때는 축조신고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쭉 나와있죠. 그거 한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472페이지.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 이렇게 되어 있죠. 기념탑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기념탑은 4m를 넘을 때만 하고 4m에 할 때는 신고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1번 3m짜리 기념탑은 신고할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2번 고가주는 8m 넘을 때만 하니까 7m는 신고할 필요 없죠. 3번 강고탑은 여기 강고탑은 4m 넘을 때만 신고하죠. 3m는 신고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담장, 아까 담장하고 옹벽 몇 미터를 넘을 때게요? 2m 넘을 때, 3m짜리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거예요. 지하대표는 바닥면적 아까 30cm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라고 그랬죠. 25cm밖에 안 된다. 신고하지 않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라 4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의 기초대응으로서 이 건축이 뭐냐, 이 용어의 뜻을 좀 473페이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 뜻은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다. 건축. 473페이지, 건축이란 해가지고 중요표. 건축은 중요표. 건축이 뭐냐, 한자로 보면 이것이 건이 세울 건이 세울 건. 축은 쌓을 축. 쌓아서 세운다, 이게 건축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시험에 쓰는데 이거 부셔버린 철거는 당연히 건축이 아니겠죠. 건축이 아니겠죠. 용도만 바깥이는 용도를 변경한다, 이건. 예컨대 숙박스를 수련소로 바꾼다, 이게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도 세운 거 아니니까 건축이 아니겠죠. 크게 거친다, 대손. 대손도 세우는 거 아니니까 용도 변경, 대손, 이런 것들은 건축행위가 아니겠습니다. 시험에서 용도, 건축으로 용도 변경은 건축에 해당한다면 틀리죠. 대수는 건축에 해당한다면 틀립니다. 건축이 뭐냐? 건축물을 새로이 세운다, 신축. 기존 것 철거하고 해체하고 다시 세운다, 개축. 기존 시는 이 천재변, 이런 제가 봤을 때 무너져서 사라져버렸다. 이걸 멸시하는데 멸시된 그걸 다시 복원해서 세운다, 재축. 그리고 늘려서 세운다, 이게 증축. 기존 시는 좀 위치를 옮겨서 세운다, 옮길이 그럴적, 이적. 이렇게 건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를 의미한다. 이걸 먼저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건축이 뭐냐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하나하나의 용어의 뜻을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정의를 해 주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신축이 뭡니까? 또 증축 뭡니까? 이렇게 뜻을 하나하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별표 3개 쳐놓고.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이 축조하는 겁니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땅, 대지를 합니다. 이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이렇게 축조하면 새로울 신에서 신축이 돼요. 또, 이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싹 날려버렸어요. 깨끗이 씌워버렸습니다. 일부러 했습니다. 이거 해체를 합니다. 해체. 해체하고, 종종 규모보다 더 크게 이렇게 축조했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라 해요. 더 크게. 근데
기정원칙을 해체해가지고 인간이 의도를 그대로 부셔버리고 기정 대제했다가 기정원칙을 이렇게 썼다. 그런데 그걸 해체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걸 해체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하자는 범위에서 다시 이렇게 축제했다든가 더 적게 됐다. 그러면 이건 개축이라 해요, 개축. 더 크게 됐다 그러면 신축. 해체하고 정정 규모를 범위에서 정정과 같게 더 적게 됐다 그러면 개축. 자, 또 이것도 신축이 되는데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 뭐 두 동 있었다. 각각 동의 바닥 면적이요. 100이었어요. 이때 이 한 동의 바닥 면적계를 각층 바닥 면적계를 연면적이라 하거든요. 연면적이라 그러면 이 두 동이 있다 그러면 이놈은 연면적 100, 이놈도 100. 연면적 하나의 대지안의 연면적을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연면적 합계는 얼마입니까? 200좀부터죠. 이 대지안의 연면적 합계는 200이다. 근데 이게 인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천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 폭설 폭우에서 푹싹 무너져 버렸다. 지변, 땅에서 일어난 별난이 뭐 지진이 발생해서 해에 닥쳐 쓸어버렸다. 푹싹 주장되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재해가 발생해서 건물이 푹싹 붕괴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멸실됐다. 이렇게. 이 멸실된 이 대지 싹 정리하고 정전 규모를 정전의 연면적계 200인데 정전 연면적계를 초과해서 여기다 크게 이렇게 해서 100에서 300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연면적계가 이 안에는 얼마입니까? 300이 되지. 이렇게 더 크게 됐다. 연면적계를 정전 연면적을 초과해서 더 크게 됐다. 초과해서 더 크게 됐다. 그러면 더 크게 됐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라 해요, 신축. 이때 더 크게 될 때 동수가 변화가 발생했다든가 높이 층수가 변화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전 연면적계를 초과하면은 신축이라 해요. 근데 만약 이 기존 대지 안에 아까 이렇게 두 동이 있었다. 바닥 면적. 이거 건축물의 연면적은 배. 이 건축물 연면적도 배. 합 연면적 합계 200인 그런 대지에서 이런 천재 이변이 발생해서 이 건축물이 다 멸실됐다. 정리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시 축제했습니다. 다 밀어가지고 이 한 동, 두 동, 세 동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닥 면적을 100으로 이것은 50, 50에서 근데 동수는 늘어났죠. 그런데 이 안에 연면적계는 그대로 200이죠. 100, 50, 50 아니에요. 200이죠. 종전의 연면적 합계를 초과하자는 법에서 다시 축제했다. 그런데 동수가 늘어났다. 그러하더라도 이런 거는 정전의 연면적계 범위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재축이라 하는 재축. 정전 연면적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했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그래서 개축하고 신축도 비교하고 그리고 이 신축하고 재축도 비교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또 개축하고 재축도 비교해야 돼요. 개축은 해체가 된 상태에서 정전 범위에서 착수하면 개축. 이 재축은 멸실돼야 돼, 멸실.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연면적기 범위 내에서 다시 축소했다. 설령 기존의 층수 높이 동수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종전 연면적기 범위 내에서 다시 축소했다면 그때 재축. 종전 연면적기를 초과해서 더 크게 되면 신축. 이렇게 좀 비교하시고. 해체가 나오면 일단 개축,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전부 해체하고 그러면 신축. 멸시나면 일단 재축. 종전 연면적기를 초과했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좀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축은 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것도 신축이에요. 이 대지에 화장실 건물고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에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화장실만 딸랑 있다. 이걸 부속건축물이라 하는데 이 부속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이렇게 축적했다. 주택을 탁 지었다 합시다. 그럼 이건 신축이라는 거죠. 부속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적했다 그러면 신축이랍니다. 신축.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이렇게 주택을 건축해 놓고 보니까 대문 여기 있는데 화장실 물이 나중에 필요해서 여기다 조그만하게 진다. 이걸 부속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된 건축물이고 주된 건축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부속건축물을 좀 축적했다 하면 일단 증축이 돼. 증축. 그래서 신축이 되려면 부속 건축물 먼저 있었다. 나중에 주된 건축물 축제하면 신축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늘리다. 이게 증이거든요. 한자 늘리는 것. 그래서 늘리는 것은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돼요. 건축 면적을 늘리든, 연면적을 늘리든, 층수를 늘리든, 높이를 늘리든 이 네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네 중에 하나를 종전 대비 늘리려면 증축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기종 붙임을 썼는데 이걸 건축물 늘렸다든가 연면적 늘렸다든가 아니면 층수를 늘렸다든가 높이를 늘렸다 그러면 증축이다. 이렇게 네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도 잘 나와요. 옴길이 구를 전이거든요.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그 대지에 이렇게 기종축물을 썼는데 이 기종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대지에서 같은 대지 기존에 썼던 그 대지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옮겼다 그러면 절대 이전 아닙니다. 해체하지 않고 옮겼는데 다른 데로 옮겼다. 이걸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면 이건 절대 이전이 아닙니다. 다른 대지가 나아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이건 신축이 되고 기존 점이 있었는데 고리 옮겼다 그러면 정축이 되니까 이건 이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전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기존 점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다. 이거 잘 나오니까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쉬었다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